아, 씨. 오늘도 흑슬족 열일한데. 흑슬족 그 38대에서 온 여기 순수열통님께서 이렇게 열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흑슬족 본가 안 내려가요? 아, 흑슬 집회. 흑슬 집회. 흑슬 집회는 좀 추석이 안 나고. 이번에 한 번. 너보다 더 선조는 더 까매? 더 까말수록 예, 힘이 센 거예요. 오메이 씨. 너 같은 경우는 완전 순수열통이잖아. 조금 저 재능 있는 편이에요, 이 정도. 너 재능충이야? 네. 그 흑슬 집회에서 재능 좀 있는 편이죠, 제가. 또 싸주셨어? 술 많이 마시는데 제가 술 마시러 가면 뭐라고만 하고 싸우자고 시비 거는데 헤어져야 할까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제일 믿고 걸러야 되는 남자 원탑이 뭔지 알아요? 내로남불 쩌는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는 되고 넌 안 돼. 이런 새끼들 진짜 걸러야 돼요. 아, 나 안 그래. 아, 뭐가? 나 안 그래. 아, 그냥 나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믿고 걸러야 되는 세 가지 말씀해 줘요. 믿고 걸러야 되는 남자. 첫 번째 아까 말한 내로남불. 또 뭐가 있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믿고 걸러야 되는 남자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핫도그 요리하는데요. 아, 믿고 걸러야 되는 남자들이 핫도그 요리라고. 네. 막 못생겼다고 욕한 적 있으신가요? 못생겼다고 욕한 적? 제가 맨날 하는데요, 정재열한테. 진짜? 못생겼다고? 아, 얼굴이 내로남불이네. 일진이었던 사람은 걸러야 되는 남자라고 볼 수 있나? 그렇지 않지. 내가 또 일진 중에 또 그래. 내가 또 진짜 한 주먹 했잖아. 왕십리 왼다리로서. 같은 경우는 그냥 눈 맞추면 다 원펀치 쓰리깡님이 난리가 났거든요. 바로 원 투. 왕십리 쪼꼬미. 어, 어울린다. 왕십리 쪼꼬미. 누가 더 남친 노릇 잘해요? 아, 내가 진짜 개수이타지. 진짜. 전 진짜 왕십리 달달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아, 진짜로. 달달아. 왕십리 달달이? 달달아. 아, 진짜로. 진짜로. 네? 너무 달달해서. 달랑달랑 걸어서 그런 거 아니고? 일단 만약에 내가 연락이 한두 시간 늦었어. 여자친구가 딱 걱정하는 것 같아. 그리고 왜 늦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내가 딱딱딱 설명을 해줘. 여자친구가 말을 안 해. 나한테 티를 안 내더라도 내가 먼저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러면 달달이 하게. 달달이 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르거든요. 연락이 한 시간 못하면 이제 보고서를 써서 무슨 무슨 일이 있었고 경위가 이래 안에서 연락이 한 시간 동안 안 됐고. 그리고 또 저 같은 달달이들의 특징이 있죠. 여자친구가 딱 생기죠? 핸드폰에 있는 여사친들 또 번호를 싹 다 지워요. 아, 제가 먼저 선전 보고하죠. 제가 팩트를 말해. 야, 이 기집애야! 나 지금 여자친구 생겼으니까 여자친구가 너가 연락 오면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여자친구 기분 찝찝하고 우리 사이 너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정확히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는 정확히 이 대사를 여자친구가 시켜서 이렇게 송편 이쁘게 만들면 애기 이쁘대요. 말 들어줘요. 오, 우리 엄마는 송편을 잘 만들었나봐. 아, 왜? 너희 어머니도 참 손재주가 있으시다. 아니, 뭐가? 아니, 뭐가? 잘 만들었다고. 잘 만들었다고. 너네 어머니는 송편 만들고 예쁘게는 만드셨어. 내가 봤을 때 어머니 손재주가 있거든. 사촌여행가 누군가 밟았어. 분명히 실수로 밟은 거야. 잘못해서 밟았어. 아,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그거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그거 혼자서 자고 있으면 창문에서 똑똑똑 탁 아저씨가 아, 자그마한 씨앗을 이렇게 갖다주면. 아, 맞다 맞다. 씨앗이지. 자그마한 씨앗을 품고 이제 그거를 영어로 하면 콘돔이라고 하거든. 아, 콘돔으로 품으면 애가 안 아, 돼요. 아, 맞다 맞다. 몰라, 하여튼 그걸 갖다주거든요. 자그마한 아저씨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품으면 자자자자자 알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을 이렇게 해야 돼, 아리래. 쿵! 컴퓨터 돌리고 뭐하냐? 놀고 있지? 지금 다른 유튜브 보고 있어. 시험시험해. 다른 유튜브 보고 있어? 시험시험 하고 있어, 지금. 지가 이미. 시험시험해. 편집 끝났네. 야, 우리가 언제 뭐 눈치 아, 그래! 그래. 야, 야, 야. 시험시험해. 맛있는 거 사줄까? 먹고 싶은 거 있니? 어. 다 시켜, 다 시켜. 그냥 카드 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는 대로 먹고 싶은 거 얘기해.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얘기해. 안마 해줘? 살려주세요. 혹시 어떤 새끼가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 죽여버릴까 보다. 오빠들이 괴롭히면 조용히 책상을 세 번 두드려주세요. 똑똑똑. 자기가 여지 남긴다고 연락도 안 하고 챙겼더니 부담스러웠는데 그만둬야 되겠죠? 그래서 나 여자분들이 남자들 앞에서 이렇게 소심하지? 안 소심했으면 좋겠는데? 소심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동 얼굴 보고 소심해지지 잘생겨서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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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아, 브런치고 얘는 너 여자 자존감 대족이야. 아씨. 어장녀랑 썸녀랑 다른 점은 뭐예요? 썸녀는 나랑만 썸 타는 게 썸녀고 어장녀는 여러 명이랑 썸 타는 게 어장녀죠. 어장녀는 와이파이예요. 아 여러 가지 퍼서 퍼져 나거든요. 썸녀는 블루투스. 한 명이랑만 연결돼요. 오, 오 와이파이 아. 블루투스. 오. 와이파이의 특징이 있죠. 연결이 자주 되면 느려져요. 오! 연결이 많이 되면 연결이 느려져. 오, 맞네. 블루투스 빠르잖아. 맞네. 응. 남자들이 말할 때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좋아하나요? 웃어! 그냥 웃어! 해봐. 웃어봐. 오빠 진짜요? 진짜 웃기다. 와, 진짜. 오, 이게 뭐예요? 머리카락. 이런 느낌으로 나 가면 돼요. 하면 돼요. 야 병준아, 여기 이불 깔고 저 침대 자. 오 졸고 있어. 오케이. 예, 병준아. 아야 언제나 그랬듯이 이불 펴줘. 이불 펴줘. 병준아 이불 펴줘. 침상 펴줄까? 형이 형들이 침상 펴줄까? 언제나 했듯이 어제도 이불 깔아줬듯이 형들이 이불랑 다 좀 깔아줄 테니까 너 잠깐 가만히 있을래? 괜찮지 말고 알겠지? 괜찮지. 어 조심해. 아 왜 아 흔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가? 언제나 했듯이. 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언제나 했듯이. 왜 그러는 거야? 아 진짜로 언제나 했지? 아 진짜로? 어어 아 뭐가? 아 괜찮지? 어 아프지? 아니야 형 고맙다고? 오늘도 역시 감동이라고? 어 그래? 형들 밥 안 먹고 자기 밥 사주는 게 너무 고맙대. 아 야 그거 말하고 아 언제? 야 너무 그러지 마라. 방송하는 사람들이 좀 오글거려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애칭으로 이름 부르는 거야 이름. 넌 뭐 있냐? 나는 좀 애칭이 많았어. 나 막 괴롭히고 놀리는 걸 좋아하니까 좀 내 애칭이 좀 많았는데 사랑둥이.